안녕하십니까. 측포낚시 이정택입니다. 깔치낚시 제가 라이브 영상 때 한번 이야기했지. 드디어 비밀병기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켄야 전농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데가 테라2 M대입니다. 180M대. 접은 길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m29.5cm다. 루어 웨이트는 여기 좀 포기가 그람으로 되는데 잘못되겠다. 20포에서 60포까지다. 두 번째, 테라2 ML대다. 이거는 없는 스펙을 하나 만들었다. 추가를 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텐야도 해보고 싶고 텐빈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 없는 스펙을 제가 만들었다. 다른 타 회사의 낚싯대를 사가지고 많은 실험대로 왔다. 솔직하게 일산 낚싯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봤는데 일산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오지 칠지 잡는 쪽으로 큰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럼 한국형으로 조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3지 4지 주종으로 해가지고 하나 개발을 한 낚싯대입니다. 180ML 접은 길이 1m29.5cm고 루어웨이트 역시 20포에서 60포까지다. 자, 이거 실물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테라2 M대. 지금 방식은 버터컵 방식이다. 이렇게. 자, 원피스 개념을 버터컵 방식이다. 기존에는 요 부분이 2cm 였는데 지금은 5cm를 늘렸다. 왜? 1번 대 길이가 길어지니까 보관하기가 용이하지 않더라. 보통 가방이 1m35인데 1번 대 길이를 1m35로 하니까 보관이 좀 힘들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길게 하고 앞부분을 조금 잘랐다. 그래서 접은 길이가 1m29cm니까 일반 가방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 자, 손잡이 부분은 이거 뒤에 엔드그립이라 그러는데 엔드그립을 길게 했다. 겨드랑이에 견착하기 편하게끔 장시간 액션을 주면서 겨드랑이에 견착해야만이 피로도가 덜하다. 그래서 엔드그립을 길게 줬다. 가이드는 다 후지 가이드로 사용. 앞에 요 부분에 초리 부분이 메탈 타입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쇠다, 쇠. 다른 일반 카본대라든지 솔리드대보다는 부러질 확률은 덜하다. M대 액션이 9:1 정도 돼야 된다. 캐나 8.5:1.5 정도 돼야 된다. 캐나. 이렇다. 특히 이 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심해 가보진 거 가발자기도 딱이더라. 이 대 이상 좋은 게 없더라. 심지어 지금 요즘 매장에서는 문어대로도 팔고 있다. 물론 텐야를 기본 베이스로 만드는 데다. 근데 심해 갑오징어 문어도 가능하다. 두 번째 낚싯대는 ML대다. 이거는 없는 스펙이다. 역시 버터컷이다. 자, 이렇게 길게 5cm를 뺀 게 앞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뺐다. 보관이 용이하다. 접은 길이가 1m29니까 얼마나 가방에는 쏙 들어간다. 자, 이 부분이 앞에 메탈이다. 메탈탑이다. 다 똑같다. 네. 액션은 조금 다르게 줬다. 아, 이거는 M대보다는 조금 부드럽다. 자, 이 없는 스펙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무단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텐야, 텐빈이 가능한 낚싯대로 만들었다. 자, 끝이 이렇게 부드럽다. 메탈탑이 이렇게 부드럽게 했다. M대하고 비교를 하면 자, 이렇게 부드럽다. 같은 8:2 액션이라도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 끝이 부드러운 8:2 액션이다. 텐야 텐빈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중요한 게 진짜 가격인데,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이대를 팔았습니다. 2, 3년 전이니까 구형 모델이죠. 구형 모델을 팔자면 해도 한 17만 몇천 원이리 팔았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낮췄다. 15만 원. ML대 역시도 가격이 15만 원으로 낮췄다. 나는 텐빈만 할 것이다 하는 분들은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 소개를 했는데, 자 이렇게 텐빈 전용대가 따로 있다. 텐빈 전용대 솔리드 카본이다. 솔리드 카본 끝이 진짜 부드럽다. 이건 한 7대 4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은 스피닝 모델이다. 이거는 센터컷이다. 가운데를 잘라놨다. 텐빈 전용대 베이트 모델이다. 역시 센터컷이다. 초리 역시 솔리드 카본으로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입질까지도 잡아내는 데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14만 5천원이다. 메탈보다 조금 싸다. 텐빈 전용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14만 5천원짜리 이대는 진짜 가성비는 짱이다. 역시 텐야 텐빈 전용 이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 이상 오늘 날씨때 리뷰를 마칠 건데, 지금은 바다 상황이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 바다 상황이 좀 너무 뭐 따뜻하고 이런 좀 하여튼 소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번 조금 태풍이 한게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9월 달 되면 갈치는 퍽퍽 할 것이다. 희망 고문이가. 아무튼 오늘 날씨때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